지나치게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혼자서는 버거운 육아의 고민을 함께하면서 힘을 모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세 아이를 공동육아로 키우고 계신 서상권, 대권, 안드레아, 임고은, 베로니카 부부를 모시고 함께 키우는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이가 세 명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키우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이름이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죠? 네, 첫째가 서지환 프란치스코고 일곱 살이고요. 둘째가 서지우 글라라 다섯 살이고 막내가 서주호 도미니코 네 살이요. 아들. 네, 네. 아들.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 아이의 육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고민을 하는데 공동 육아를 시작하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 함께 또 다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저는 LG 생활건강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시고 이제 뭐 연구원이시고. 연구원이시고. 네. 네. 두 분이 일하시는 동안 아이 셋을 다 그냥 어린이집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출근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저희가 다 출근이 좀 이른 편인데 네. 이제 할아버지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침에 오셔서 저희는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가고요. 네, 그리고 새 아이니까 좀 아침 먹이고 이런 거 너무 힘드실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마침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침 간식을 주셔서 그래서 7시 반쯤에 이제 간단하게 옷만 입혀서 네네. 등원을 시켜주시면 그래서 아침 간식을 먹고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5시쯤, 오후 5시쯤 되면 할아버지가 하원을 해주실 때가 네. 있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늦어지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촬영을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마실이라고 네. 해요. 옛날 사람들이 왜 마실 보내듯이 그렇게 마실을 많이 해주세요. 네. 친구집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네. 네. 자, 맞벌이 부부가 새 아이를 키운다. 네. 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인데.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안 계시면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요. 자, 네. 해와 달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이죠. 이것을 공동육아 유치원이라고 불러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아, 네.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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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되게 예뻐요. 네. 해와 달. 네. 네. 아, 너무 예쁜데요. 그럼 네. 다른 일반 유치원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네, 일반 어린이집은 네. 이제 그냥 아침에 가서 등원시키면 그러니까 하원시킬 때까지는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아, 뭐 네. 저희가 뭐 어떻게 해주세요? 네. 많이 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행사 같은 거에도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엄마랑 아빠를 줄여서 아마라고 해요. 아빠의 아. 아랑 엄마의 말을 따서 아마라고 하는데 아마들이 참여가 굉장히 아.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도 볼 수 있고 그다음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거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환이가 처음에 입학할 때가 2019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졌어요. 살인 유치원. 네, 네. 그때 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저희가 재정 같은 것도 다 아마들이 관절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데서 그때 저희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지환이 들어갈 때가 네. 경쟁률이 되게 세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가면 어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네.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 공동육아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네.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네.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학부모로서 보내시고 경험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관심이 생겼고 지역 그 카페에 올라와서 입학 설명회가 있고 가보니까 너무 우리농 유기농 이런 거가 막 이제 부각 저는 네. 식재료가 되게 중요한 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에게 막 이제 자연을 뛰놀게 한다고 하고서 너무 좋아 보여서 네. 보내게 됐어요. 그 아까 경쟁률이 높았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안이 들어갈 때 어떻게 잘 뭐 추첨을 하나요? 어떤 면접을 식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교사회의 대표 교사 선생님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사회 임원들하고 그렇게 이제 면접을 보는. 부모들이 그럼 이사회 역할을 다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동육아 그 협동조합의 네. 좀 이상에 맞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네. 부모님을 면접을 해서 그 자녀들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네. 그 형태인 것 같아요. 선발은 조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같이 4년을 살아야 저희는 네. 일상을 네. 산다고 맞아요.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가치관이 좀 맞아야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뭔가 교사 주도형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해 주셔서 교육 뭐 연간 교육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큰 틀은 있는데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서 아이들의 발달 사항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맞춰 주시는 편이라는 게 제일 저는 크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야외로 나가는 어떤 나들이 형태, 네,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생태와 나들이 이런 거에 저희가 주로 활동들이 많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가 이제 5학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사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도 가고 그렇게 해서 출자금도 준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여건이 이게 맞아야 또 들어가게 되고 맞아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아까 그 부모님이 어떤 교육과정에도 참여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두 분이 특별히 여기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모임이라는 걸 해서 그러니까 뭐 계속 속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없이 그때그때 그러니까 아마들의 모임에서 그때그때 출산회와 방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커가고 있고 이런 거를 가정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뭐 교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시면 같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닥쳤을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아까 왜 아빠와 엄마의 줄임말로 아마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호칭을 서로 다르게도 부르더라고요. 선생님께도 호칭을 그렇게 별명, 부르더라고요. 두 분도 특별한 별명 같은 게 있으세요? 별명을 의무로 지어야 해요.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별명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었는데 저희는 사실 되게 창의적인 부부가 아니라서 막 다른 분들은 엄청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름빵, 알사탕 뭐 이런 거 많이 지으시는데 저희는 각자 태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첫째 태명, 그다음에 둘째 태명. 막내는 그때 이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저 딱풀이고 저는 온유. 딱풀 온유? 딱풀은 우리 그냥 뭐 붙이듯 왜 딱풀이에요? 좀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뱃속에 잘 붙어있으라고 딱풀이고 저는 이제 온유 했으면 좋겠어서 온유. 아 예쁘네요. 진짜 입에 탁 붙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이 별명으로 불러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다른 친구의 아마를 이제 그렇게 부르죠. 교사분들한테도 이제 메뚜기, 진달래 이런 별명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진달래 이렇게 부르고. 그냥 뭐 직함도 없이. 그러네요. 진달래, 메뚜기. 같은 동등한 조합원이고 교사회고 하니까. 그러면 반말 경험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냥 조합원끼리나 아니면 교사회와 소통할 때는 경어를 쓰는데 아이들은 다 평어를 서로. 쓰죠.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메뚜기 이거 해줘 이렇게. 그러면은 그 해와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평어와 별명을 부르는 그런 효과나 어떤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별명을 부르고 반말을 하면 이제 존댓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좀 선생님 의견 따라야 되고 내 의견을 굽혀야 되고 상하관계에 그런 게 생기는데 무게감을 느끼죠. 평어를 쓰고 이렇게 편하게 대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라도 내 의견을 좀 이렇게 잘 기탄 없이 말할 수 있고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제 저희 어린이집 교육 모토가 자기 빛을 내는 아이거든요. 자기 빛을 내는 아이들. 그래서 빛이라는 게 해와달하고도 너무 딱따라. 그렇죠. 해와달 빛.
해야 될 그 어린이집의 교육 철학이 어떤 건지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그걸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잘 아는 아이로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살 때 처음에 등원하기 시작했을 때 그림 그리기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이 있으면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네. 전혀 하지 않았고 밥도 사실은 혼자 안 먹었어요. 먹여줘야 되고. 네, 먹여줘야 되고. 조금 뭐 늦는 아이였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거를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고 할 수 있게끔 자기가 그 마음이 나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셨고 6살, 7살이 지나니까 지금은 자기가 마음을 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사실 또래에 비해서는 다른 친구들은 뭐 영어도 하고 뭐 이제 엄마랑 학습지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한글을 조금 읽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매우 우려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죠. 한글도 못 읽어서 네. 될래나 막 이런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매우 열심히 빠르죠. 해요. 네. 이제. 자기가 마음을 내서 하는 거니까 엄마 나 한글 하고 그래. 싶다고.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킬 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성취감에서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결의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가는 게 되게 이게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 혹은 자기가 마음을 내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존중을 받음으로써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크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네, 또 그러니까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거 좋은 교육 철학인 것 같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사실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 위에서 어른들이 강요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조차를 얻을 수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은 교육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하고 셋째는 또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또 세 살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세 살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다녀봤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을 그러면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하고 확연하게 다른 면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다르던가요? 일단은 제 다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딱 들여보내놓고 나올 때까지 저희는 이제 아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아마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선생님도 잘 모르고 이제 바스크를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해와달 어린이집은 저희가 선생님이랑 수시로 마주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방모임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아마들 사정도 다 알고 네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둘째, 셋째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또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내부를 아마들한테 공개를 하는 편이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서 나는데 이제 열린 어린이집이 아닌 곳을 다니는 그런 다른 옆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일과 보면 아이들이 뭐 들러리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일반 유치원에서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산수도 하고 그러는데 뭐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 있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을까. 어떠세요? 뒤처질까 봐 불안하다기보다는 얘가 뒤처져서 이제 풀이 죽을까 봐. 마음상처를 이제 초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자기 주도 학습을 이미 훈련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다 보면 금방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런 불안이 있고 맞아요. 엄마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멘탈이 매우 정신력이 강한 아이라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사실 가끔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생각은 하는데 옆집 아이는 어떻고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데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7살에 사교육을 시키고 뭐 엄마가 이렇게 끌고 올라와도 고등학교 때는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괜찮은 전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선생님이시니까 평소에 그러면은 이제 교육관이라 그럴까? 아이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 보면 네.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보통은 엄마가 만들어 온 그래.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알기는 아는데 너무 그 학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맞아요.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좀 즐길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환이가 좀 소극적인 아이인데 이제 해와달에서는 이제 기다려줘보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런 입장을 계속 하시니까 4살 때는 이제 기다려봤는데 5살이 돼도 계속 안 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환이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극도 주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 게 필요한 아이 같은데 이제 온유나 해와달 선생님들은 계속 기다려보자 이러니까 저는 지환이랑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일반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온유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학교에서 보면 그렇게 막 푸쉬를 했을 때 안 따라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더 이제 자기 의지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푸쉬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 해와달에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사실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그렇게 푸시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매우 컸었는데 그 마음이 읽혀져서 그런지 네, 해와달에서 기다려주신 대로 6살 그쯤부터 이제 자기가 마음을 내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동육아 한 3년 하신 거잖아요. 4년째, 네. 4년째 네. 하시면서 아 정말 공동육아가 이래서 좋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잖아요. 저희도 뭐 지환이 친구들, 지우 친구들, 네. 조 친구들이 이제 뭐 어떤 행동을 예를 들어서 지환이가 뭐 친구 누구랑 싸웠다고 해도 이제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아 싸웠구나 화해했구나 이 정도만 아는데 이제 거기는 아 왜 싸웠고 아. 지환이는 이제 어떤 마음이었고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 걸 다 이제 이해 알 수 있고 이제 싸워서 지환이가 얼굴이 다쳐왔다 해도 네 그냥 일반 어린이집 같은 얘가 우리 애를 때렸네 뭐 이렇게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일도 여기서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고 이제 같이 나들이를 가면 저희 평소에는 애들을 셋을 보느라 힘들잖아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근데 뭐 지난주에 가족들 사이를 가서도 저희는 저희 둘이 시간을 보는데 네. 다른 분들이 또 애들을 다 같이 봐주시고 네,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애들 볼 때 그분들도 네. 쉴 수 있고 이런 여유도 있고 그런 점이 좋고 네. 네. 저는 시골에서 커서 그런지 왜 네. 품앗이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품앗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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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문화잖아요 사실. 그게 또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통해서 잘 그 유지가 되고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니까 되게 좋네요. 마실 이런 게 정말 네. 자기 집 드나들 자기 그러니까요. 집 앞에 네. 앞집 드나들듯이 막 그냥
갈 수 있고. 그 해와달 어린이집의 또 환경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터전에는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당에서 아이들이 툇마루와 마당이 있고 거기서 주로 놀이가 이루어져요. 흙을 만지면서 네, 놀고 이러겠네요. 네. 흙으로 이제 뭐 고운 채 치는 거서부터 거기서 뭐 이제 흙을 다 뒤집어 까서 물길을 만들고 네. 네. 여름에는 거기다 큰 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물놀이를 하죠. 무려 서울에서. 네. 네. 두 분이 처음에 이제 공동 육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 마음도 있으셨을 건데 지금도 아마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공동 육아 이런 게 좋으니까 함께 해달라는 어떤 호소의 말씀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저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도가 조금 높으신 어머니들. 그러니까 아이가 다 귀하고 우리가 다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게 맞나? 이게 정답인가? 네. 그래서 막 유튜브도 많이 그렇죠. 찾아보시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은 내가 키우는 거에 대한 불안함, 절박함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걸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 교육도 너무나 많고, 그걸 같이 서로 그 불안함을 나눌 수 있는 그렇죠. 분위기가 있잖아요. 방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응아원 하다가 아마를 만나면, 우리 지환이 요새 이래. 그러면, 그거 지우는 누구는 지난달에 거 겪었어.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던데? 라는 게 그냥 격이 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그 불안도나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준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배워가는 거라고 부모 되는 법을 배워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4년을 살면서는 사실 그런 점들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와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끼리 관계는 어때요? 정말 그 엄마 아빠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가족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그냥 큰 가족의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가족 들살이라고 해서 영동까지 생태 선생님이 사시는 곳에 호수를 대절해서 같이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같이 밥 해먹고 같이 이제 자고 그야말로 공동 육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부모 교육도 있고 뭐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참여하는 행사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한 행사 같은 경우에 가족끼리 다 참여를 하거든요. 요번에 또 김장도 다음 주에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정말 다 같이 모이니까 큰 가족의 형태이죠. 네. 아마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희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포기를 한 케이스인데 두 분 보니까 직장을 다 따로 다니시고 또 심지어 선생님이시고 연구원이시고 하신데 그렇게 부모 참여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직장에 좀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으셨는지 지금도 되게 어려움이 매번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4년을 살면서 조합에서 살면서는 다 각자의 사정들도 다 있으셨는데도 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 연년생으로 3명을 낳아서 제가 그 지환이 4살 때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청소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첫 청소가 마침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아이를 낳는 시점이었어요. 그날 낳으러 갔는데 다음날 청소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랬는데 저희 이끄미 가족도 막 나서 주시고 저희 방에서도 다 같이 청소 걱정하지 말라고 애 잘 낳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청소도 대신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때 정말 첫 해에 배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동네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을 공동체처럼 아이를 같이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실도 다 해주시고 네.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연이 생긴 거죠. 아이를 계기로 만난 인연이 평생 갈 인연이 되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만난 분 저희 방에 계신 지환이 친구의 학부모신데
그분이 사는 방식이나 삶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아 이분처럼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게 되게 크고요. 정말 세상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들을 같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다 보통 자기 직장이 있으면 그 반경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계기로 너무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죠. 내년이면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지환이가 초등학교 갈 나이인데 아무래도 또 그 어린이집 다닐 때랑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갈수록 어려워지는 네. 게 정말 부모 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지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한 대로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믿어주는 그거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교육을 많이 네. 해요. 근데 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바뀌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힘을 좀 이렇게 쌓아서 애가 초등학교 갔을 때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 갔다 오면 뭐가 좋았어? 뭘 배웠어?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일반 어린이집을 다녀보질 않았으니까 이 나이에는 그거는 비교는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어린이집 좋아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네. 잘 지내고 네. 행복해하는 아이였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가 억지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자기가 마음을 내서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7살에 와서 하고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막 너무 신나서 와서 자기가 네. 그렸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막 그런 미술학원에서 그린 정형화된 그림은 전혀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신나서 엄마 내가 이걸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이 그 어린이집의 모토가 자기 빛을 내는 아이들이잖아요. 스스로 어떤 자기의 모습, 자기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좀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네요. 자기 빛을 내는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는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교육이고 우리 어른들이 다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환이, 지우, 주호 건강하고 씩씩하게 네, 잘 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